노원구 중계동의 백사마을. 중계동 백사번지 일대라 붙은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옛 정치보단 위태로움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곳곳에 보이는 빈집 사이에 300여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열악한 환경을 참고 사는 것은 오직 그 임대 아파트 세입자들 분들은 그걸 바라고 있고, 또 가옥주 분들은 또 그 내 집에 대한 그런 소망. 이곳 백사마을은 1960년대 도심 철거민들이 이주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마을입니다. 2009년 LH공사가 재개발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사업성 문제로 다시 발을 빼면서 장기간 방치돼 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손을 뗀 후 백사마을 주민들 사이에선 주민 대표가 바뀌는 등 내홍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다시금 재개발의 불씨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 사업자로 나서면서 다시 궤도에 오른 겁니다. 백사마을은 재개발과 도시재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재개발 사업지엔 최고 20층에 공동주택 21개동, 1720가구를 세우고 도시재생 개념의 주거지 보전구역엔 1에서 3층 규모 698가구를 지을 예정입니다. 사업 속도는 전보다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018년도 7, 8월 정도 사업 시행 인가를 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공가 비율이 약 한 45% 되는 만큼 이주 일정이 많이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거쳐 주민들의 재정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은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절차가 너무 길고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가 최대한으로 빨리 하고 서울시와 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서울시나 구도 저희 마을의 그 열악한 환경들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만 화합해서 나간다면 빨리 진행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8년 만에 재개발에 들어간 백사마을. 서울시는 내년부터 단계별 공사를 진행하고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TBS 박철미입니다.